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14년도 지방직입니다, 여러분들. 비 부활에서 힘 모멘트도의 기울기가 0이 되는,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에서의 힘 모멘트. 이거 어려워요, 여러분들. 근데 기울기가 0이 된다.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자, 이는 내부인지고요.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들어갑니다. 먼저 여기에 발력이 생기겠죠. VA. 그 다음에 HA가 생겼죠. HD가 생기고 VD가 생깁니다. 이 상태에서 자,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시그마 MA는 0, 시계방향 플러스 이만큼 힘이 들어가있죠?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. 팔이 들어옵니다. 무슨 말이죠? 이게 1m 가운데 1m 아, 2m 이런식으로 되겠죠. 2 자, MA죠? 2 곱하기 얼마? 4.8이니까 2 마이너스 VD 곱하기 8은 0. 따라서 VD는 2kN 플러스가 되겠습니다. 또 자, 시그마 FY는 0입니다. 올라가는 건 플러스고요. VA 자, VD가 얼마? 2라고 나왔습니다. VA는 2 곱하기 4 플러스 VD는 0. 따라서 VA는 이건 2라고 했죠? 6 kN 위로 가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여러분들 시그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어디? 이 부분만 가지고 시그마 ME는 0 플러스 방향 MD HD 곱하기 4 마이너스 8은 0 2, 4, 8 맞죠? 2 곱하기 4 따라서 HD는 2kN 이것 또한 2입니다. 맞나요?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FX입니다. 시그마 FX는 0 오른쪽 플러스 HA 플러스 HD는 0 따라서 HA는 2kN 오른쪽 입니다. 자, 한번 봅시다. 분리해서 한번 봅시다. 자, 먼저 이 부분입니다. 잘 보시나요? 자, 이게 VA가 6이고요. HA가 2입니다. 여기서 SB는 2. 얼마? VA, 그냥 축입니다, 축. A, B는 6입니다. 이해하시겠죠? 그 다음에 이 부분은 M, B입니다. 이게 A고, M, B는 얼마? 8이죠. 왜? 길이가 4m니까. 8이 돌아갑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도 맞춰가지고 똑같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2kN 퍼미트인데 여기는 얼마? 그대로 따라갑니다. 맞죠? SB라고 할게요. SB는 6이고요. 8이고요. 입니다. 왜? 그대로 가니까. 쭉 갔다가 다시 SC는 2 MC도 8 AC는 2 또 그대로 내려갑니다.
D. V, D는 E. H, D는 E. S, C는 E. A, C도 6. E, E, E. 맞죠? 그 다음에 이게 M, C는 8. 따라서, 자, 힘 모멘트 기울기가 0인 겁니다. 힘 모멘트 기울기가 0.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. 자, 힘 모멘트. 이걸 그냥 그대로 풀게요. 색깔 달려있습니다. 먼저 SFD. SFD는 여기서 2. 자, SFD입니다. 여기서는 2. 마이너스 6. 힌지까지. 맞죠? 근데 여기가 힌지 어디냐, 그죠? 여기가 6 플러스 이 그리를 모릅니다. X 쭉 갑니다. 2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BMD. 자, BMD 렌즈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8 여기도 8 여기가 8 또 8 맞죠? 따라서 B, E 구간에서 힘의 모멘트 기울기가 0인 위치는, 자, 다시, 힘 모멘트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는, 말 그대로, 비, 이 구간에서 전단력이 0인 곳입니다. 따라서, 4m 대 8kN은 X 대 6kN. 따라서 X는 1.3m입니다. 3m. 즉, 이 3m일 때, 이 3m일 때, 3m일 때, 자, 따라서 M, X가 3일 때. 마이너스 8 하나 들어왔죠? 맞죠? 그 다음에 3m니까, 이 정도죠? 이 정도? 3m니까 들어왔죠? 그 다음에 어디? 그렇죠.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마이너스 8 하나 들어와 있죠? 마이너스 8. 그 다음에 이 면적, 이 면적 2분의 1 6 3 18 9 1kN미터가 되겠습니다. 이번 문제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겁니다. BE 구간에서 힘 모멘트 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는 BE 구간의 전단이 0인 구간. 따라서 이 X 위치로 해서 MX. 이걸 구한다.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. 아시겠나요? 자, 예제 문제 5번 했습니다. 2022년 5월 1일. 안메이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